블렌더 기초 강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폴리곤 모델링에서 면을 나누고 표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로우 폴리를 클릭 한 번으로 하이 폴리로 바꿔주는 Subdivision Surface 기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 폴리곤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할게요. 기본 큐브를 지워주고 Shift-A, Mesh, UV Sphere, UV Sphere가 만들어졌어요.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페이스 가장자리 엣지들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렌더 퓨리뷰에서도 페이스들이 플랫하게 표현됩니다. 블렌더에서 표면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우클릭, Shade Smooth. 표면이 부드러워졌어요. Shade Smooth 기능은 메쉬의 표면을 부드럽게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취소하고 싶다면 우클릭, Shade Flat. 페이스가 다시 플랫하게 되었습니다. 오브젝트 일부분에만 적용하고 싶다면 Edit 모드에서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하고 우클릭, Shade Smooth. 간단하죠? 산이나 언덕을 모델링할 때는 엄청 많은 페이스가 필요한데요. 페이스를 여러 개 나눠주면 됩니다. 기본 큐브를 선택하고 Edit 모드로 바꿔줍니다. 단축키 A, 모두 선택, 우클릭, Subdivide. 모든 면이 반씩 나누어졌어요. 상단 셀렉션 모드에서 페이스 선택. 나누어진 페이스들은 각각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단축키 A, 우클릭, Subdivide. 이번엔 상단의 페이스들만 선택해볼게요. 셀렉션 모드에서 버텍스로 바꿔줍니다. 큐브 상단의 버텍스들을 선택하고 셀렉션 모드를 다시 페이스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버텍스로 둘러싸인 페이스들이 선택됩니다. 우클릭, Subdivide. 아래쪽 옵션 창에서 수치를 조절하면 좀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Subdivide는 면을 작게 나누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산이나 언덕을 모델링 하려면 버텍스를 선택해서 Z-axis로 올려줍니다. 버텍스 한 개만 수정되죠. 모델링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단에 Proportional Edit Mode, Fat of Type을 선택해줍니다. 버텍스 하나를 선택해서 단축키 G, 회색이 원이 생겼어요. Z-axis로 올려줍니다. 버텍스 한 개를 선택했는데 주변의 버텍스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Fat of Type을 바꿔서 해볼게요. Proportional Edit Mode는 주변의 버텍스들까지 선택 영역을 확장시켜줍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이면 회색 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회색 원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Fat of Type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보세요. 한 개의 버텍스를 움직이면 Fat of Type 모양으로 주변 버텍스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랜덤 모양도 있네요. 조금씩 수정하면서 산과 언덕의 굴곡을 표현합니다. 이 정도로 해볼게요.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줍니다. 아까 배웠던 Shade Smooth 기능을 적용해볼게요. 이상해 보입니다. 윗부분에만 Shade Smooth가 적용되고 옆면은 플랫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클릭, Shade Auto Smooth. 옆면은 플랫하게 표현돼서 좋습니다. 하지만 윗면의 굴곡들은 부드럽게 해줘야겠네요. Object Data Properties, Normal, Shade Auto Smooth의 세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Auto Smooth, 각도를 올려볼게요. 좀 더 나아졌죠? Auto Smooth 기능으로 플랫한 곳은 플랫하게, 부드러운 곳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굴곡들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잠시 후에 Subdivision Surface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로우 폴리의 페이스를 수정하면 하이 폴리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레벨 값을 올려서 하이 폴리 퀄리티를 올려줍니다. 여러 모양의 메쉬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를 부드럽게 해볼게요. 모두 선택해서 우클릭, Shade Smooth. 오토 스무스 기능을 복습할게요. 우클릭, 쉐이드 오토 스무스.
플랫한 것은 플랫하게, 부드러운 것은 부드럽게 표현되었어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갑니다. 페이스 모양을 살펴볼 건데요. 큐브의 페이스는 모두 사각형입니다. 아이코스피어의 페이스는 모두 삼각형으로 이루어졌어요. UV 스피어의 페이스는 대부분 사각형이지만 윗부분과 아래쪽 꼭지점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린더는 옆면은 사각형이고 위아래는 다각형입니다. 멍키를 볼게요. 대부분 사각형 폴리곤이지만 삼각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D 모델링에서는 삼각형보다는 사각형 폴리곤으로 모델링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두 개의 멍키가 있어요. 폴리곤의 개수가 적은 것을 로우 폴리, 많은 것을 하이 폴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우 폴리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종 렌더링에서는 하이 폴리로 바꿔줘야 합니다. 하지만 면이 많아질수록 수정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섭디비전 서페이스 기능을 사용하면 모델링 할 때는 로우 폴리, 최종 렌더링은 하이 폴리로 할 수 있어요. 로우 폴리 오브젝트를 선택,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 애드 모디파이어, 섭디비전 서페이스. 면이 많아졌습니다. 모니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디파이어 적용 전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값을 올려볼게요. 하이 폴리가 되었어요. 값을 너무 올리면 블렌더가 다운될 수 있어요. 우클릭, 쉐이드 스무스. 좀 더 표면이 부드러워졌죠? 비교해 볼게요. 에딧 모드로 바꿔줍니다. 오른쪽의 하이 폴리는 페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버텍스를 움직여보면 버텍스 한 개만 움직입니다. 왼쪽의 오브젝트는 로우 폴리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에딧 모드에서 버텍스 한 개를 움직이면 마치 프로포셔널 에딧 모드를 사용한 것처럼 하이 폴리 결과물이 부드럽게 수정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적은 개수의 버텍스를 수정해서 하이 폴리를 모델링하는 겁니다. 섭디비전 서페이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디파이어입니다. 입을 수정해 볼게요. 에딧 모드로 바꿔줍니다. 엑스레이 모드를 선택해서 뒷면에 버텍스를 보이게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린 모양을 만들 건데요. 여기 위쪽에 있는 버텍스들도 수정해줘야 합니다. 입이 벌어지는 방향에 있는 버텍스를 먼저 수정해주는 겁니다. 입을 선택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입을 크게 벌렸어요. 로우 폴리의 버텍스를 수정해서 하이 폴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단하죠? 오브젝트 모드로 되돌아옵니다. 레벨 값을 올리면 퀄리티를 높일 수 있어요. 섭디비전 서페이스 기능이 정말 대단하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어플라이 시켜주는데요. 어플라이 하면 에딧 모드에서도 하이 폴리곤으로 바뀌게 됩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 어플라이 하는데요. 그 전에 로우 폴리를 백업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그리파 모델링이 있어요. 페이스가 모두 삼각형 폴리곤입니다. 보이시나요? 모두 삼각형입니다. 하이 폴리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삼각형 폴리곤으로 만든 로우 폴리곤 모델링입니다. 삼각형 기반의 로우 폴리에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면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표면이 울퉁불퉁해졌어요. 섭디비전 서페이스 수치를 높여줍니다. 오브젝트에서 우클릭, 쉐이드 스무스. 표면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우 폴리의 무작정 면을 나눈다고 해서 퀄리티 높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어플라이 시켜줍니다. 삼각형 폴리곤은 면이 분할될 때 고르게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각형 폴리곤 기반의 모델링은 페이스가 아주 고르게 나뉘어집니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하이 폴리곤 모델링을 하려면 사각형 폴리곤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캐릭터 모델링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3D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